드라마 나왔던 거 그걸로 하자. 아, 오디션 보나 봐요. 네. 아. 이게 좀 슬픈 애야. 응? 동생을 두고 가야 되는 누나야. 학원을 안 다니고 엄마가 연기 수업을 가르쳐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가 연기를 모르지만 그냥 상황만 설명해주고 미나한테 이제 요 상황이 미나 평상시에 어떤 감정이랑 비슷해 이런 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설명만 해줬어요. 그럼 이제 미나가 감정을 잡을 수 있게 자기가 네. 자율적으로? 네. 민우가 만약에 한 유치원생 정도 됐어. 엄마 아빠가 없어. 네가 다 키웠다? 근데 이제 갑자기 네가 민우를 못 돌봐주는 상황이 됐어. 아무도 없어. 그럼 네가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 민우를 생각하면? 슬프네. 벌써 올라. 그래서 그 감정을 살려서 한번 해봐봐. 민우를 생각하면서 누구가 민우를 생각하면서 해봐. 시작. 벌써 얘기만 했는데도 울어? 엄마, 나도 아빠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하는 거야? 재영이는 연기를? 엄마랑 둘이 살아도 아빠는 있잖아. 이거 창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미나 원래 했던 대본이에요. 대본. 아빠 얼굴도 기억 안 나. 가끔 아빠 목마 타고 다니는 애들 보면 너무나 엄마가 무섭다. 감독님들이 저렇게 무섭게 보신대요. 그래서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좋은데 보는 사람이 눈물이 안 나. 갑자기 울먹인 게 터져야 돼. 그래야 보는 사람 탁 갑자기 울컥하거든. 근데 말을 너무 속도를 똑같이 하니까 엄마가 눈물이 핑 돌아야 돼. 나는 돌아. 오, 엄마가 의외로. 근데 제가 봤을 때 미나가 진짜 슬퍼 보여야 제가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미나가 안 슬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딸을 제일 잘하는 건 엄마니까. 네. 다시 한번 해봐. 감정을 더 잡아. 그리고 목소리를 너무 속도를 빨리 하려고 하지 마. 천천히 해. 엄마, 나도 아빠 있었으면 좋겠다. 재영이는 엄마랑 둘이 살아도 아빠는 있잖아. 근데 난 아빠 얼굴도 기억 안 나. 내가 볼 땐 연기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눈물이 나는데. 이하연 씨는 어때? 미나 연기 어때요? 잘해요. 잘하는 것 같아? 엄마가 잘하는 것 같은데요. 엄마가? 그냥 엄마랑도 좋은데 가끔은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저 학원도 안 다니고 자기 혼자 저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 아빠가 없는 애 같잖아. 오, 진짜야. 나도 지금. 엄마도 눈물 났어. 엄마 정말 슬프게 하면 저도 이제 눈물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아 이러면 아 여기 너무 재밌다. 너무 시청자 아니야 지금? 예? 네? 이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잘했어. 그러면 은정이는 되게 발랄한 애니까 그냥 너 원래 있는 모습대로 하면 돼. 진짜 엄마한테 막 말하듯이. 네가 하루구나. 에이, 너무 다 연기예요, 야. 네가 하루구나. 너 그래? 이게 민유구나. 막 이래. 어머! 어, 되게 고수시다. 그러니까. 고수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그게 아니라 미나의 평소 말투를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너의 말투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방탄사진 딱 줬어. 전국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놀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라고. 네가 하루구나. 만나서 반갑다. 아닌 것 같아. 만나서 반갑다. 너 그래? 현지한테 현지야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 막 이래? 안 그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막 내가 대사가 준비돼 있는 것 같아. 아 신기하다. 이거 너무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너 말투 원래 이렇게 안 하잖아. 연기를 배우셨어요? 아니 근데 되게 좀 디테일하게 드라마를 엄청 시청하시는가 봐요.
드라마 매니아시죠? 저는 이제 미나한테 미나의 모습 그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제일 거죠. 제일 미나의 모습을 네. 잘 아니까. 네. 그러니까 네가 진짜로 신기할 때 하는 말투로 해야 돼. 안 그럼 보는 사람이 되게 손발이 오그라든다니까. 네가 하루구나. 만나서 반갑다. 저기 하루는 뭘 제일 좋아했어요? 먹는 거요. 초콜릿. 비자도 맞춰주시네요. 맞춰야 돼. 맞춰주면 상대방도 외우게 돼요. 맞아요. 상대방이 더 빨리 외워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초콜릿이 엄청 땡기는 거예요. 그거 여기 하루가 있어서 그런 거 맞죠? 그죠? 와 완전 신기해. 좀 따면 괜찮겠다. 아 만족했어. 선생님 만족하셨나요? 아니지만 네가 할 네 모습이랑 제일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 들어가서 밝게 밝은 거 하라 그러면 자꾸부터 이렇게 미나가 울면 저 고백하지만 제가 울면 저도 막 되게 많이 울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저렇게 배웠나 싶었는데 그냥 본인 스스로 터득했다는 그러네. 게 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학원 아이들 그런 쪼가 있어요. 학원에서 네, 연기하는 애들 싫어하셔서 보면, 어? 엄마 정말이에요? 아 어? 아니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할까 봐 그게 있어가지고 아이고 저 어떡하나 싶은데 대단한 거예요. 미나가 네. 보니까 이렇게 항상 감정이 흐르고 있잖아요. 네. 고정되는 게 아니라 저런 좋은 추억거리를 계속 추억하면서 계속 감정이 흘러다니니까 그렇지. 적당히 자기 감정 이렇게 슬펐다가 기뻤다가 얘 감정이 흐르고 언니한테 받은 거 다 간직하고 있으니까 감정이 훨씬 잘 나올 것 같아요. 이거를 간직하고 있으니까 또 적절히 불행한 게 오히려 연기 잘할 때 도움 된다고 아. 선배님들이 얘기하셨어. 아 그럼 괜히 언니랑 방을 바꿨나? 계속 혼자 있었어야 되나? 그 감정을 기억하고 있잖아 걔네. 그쵸. 그 감정을 기억하고 있잖아. 갈까요? 그거 갈까? 왜냐? 어이구. 누나 이거 가방 줘. 네. 뒤에다 놓고. 자, 출발. 이어서 출발. 자회전입니다. 이제 가는 거야. 아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어디 계시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선생님한테. 어?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또 많이 컸죠? 미니야, 여기 어디더라? 미니 되게 신났던 데지? 어, 벌써 춤춰. 벌써 춤춰. 춤췄던 데지? 미니야, 뛰어봐. 뛰어다녀봐. 댄스하고? 댄스하고. 미나가 가장 좋아하는 춤춰. 취미생활. 아이고, 신나. 제가 안무를 익혀서 SNS에 올리고 그러면 또 조회수랑 좋아요도 많이 있고 그런 거 보면 기분 좋고요. 그리고 그냥 저 어렸을 때부터 민유처럼 노래 만나면 막 춤춰서 엄마한테 이런 데서 춤추면 안 된다고 혼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전 그냥 춤을 좋아하거든요. 아, 춤춘다. 학원 다녀요, 요새? 네. 오, 잘하는데요? 제가 하고 싶더라고. 네, 학교에서 가끔 가서 배워요. 아, 맞아. 아줌마들 맞아. 들어가서 좋아요 한번 눌러줘야겠구나. 아. 이거 많다. 혼자 유튜브 보고 배운 걸 이제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학원을 다녀요? 되게 어려운 춤들 배우고 싶을 때만 그때그때 다닌다. 와, 이거 혼자 했다고? 네, 혼자 다 영상 보고 한 거예요. 혼자요? 네. 혼자 배운 거예요? 혼자 유튜브 보고 웬만한 춤을 다 배워서 해요. 네.
대단하다. 어떻게 저 끼를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 어머, 아이고, 싫다. 이뉴바. 오, 귀여워. 야, 쟤도 끼 있다. 아, 미니도 만만치 않겠어. 아, 귀여워. 미니 너무 귀여워. 와. 이거, 야, 이거는 거의 뭐. 이거는 제가 뭐, 손댈 게 없는데. 그래요? 네. 와. 야, 근데 이걸 혼자 어떻게 이걸 다 했냐. 이게 얼마 전에 나온 춤인데? 네. 네네, 맞아요. 오늘 새로운 안무. 네. 아이돌 댄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진짜 좋아해요. 아, 방탄 오빠들 또 춤 배워야지. 아. 어디서부터 배우고 싶어요? 처음부터 배울게. 처음부터? 오케이, 자, 그냥 처음부터. 그렇죠. 돌았어요? 네. 자, 그러면 왼손으로 잡으면서 자, 골반을 저 다리 봐, 다리 봐. 와. 그리고 시선은? 이거 남자 춤은 사실 에너지가 그치. 더 필요하지 않나요? 네, 에너지도 필요하고 스텝도 너무 많아가지고. 미나는 또 정확하게 추고 싶어 해서. 짝. 자,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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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그쵸. 땅을 짚었습니까? 네. 그쵸. 멋있게 돌아서. 과연. 어, 좋아요. 어머머, 왜 이렇게 잘해? 어머머, 어머머머. 신기해, 보고 있으면 금방 따라해가지고. 원래 저거 하면은 진짜 며칠 걸리지 않아요? 선생님도 되게 습득력이 빠르다고 하시고. 니나가 좋아하는 거라서 금방 배우는 거. 좋아한다고 저렇게 빨리 된다고? 오, 신기하다. 준비! 네. 시작! 점프! 힘있게! 스텝! 알수 좋다! 표정도 좋고. 나도 가르쳐줘. 나도 가르쳐줘. 나도 하고 싶어. 너무 잘한다. 지금 좋아. 마지막까지. 에너지 발사. 어머야, 왜 이렇게 안 걸려? 큰 맛 보인다. 배가. 잘했어요. 아. 되게 잘한다. 걸그룹 해도 되겠어요. 걸그룹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걸그룹 생각은 안 해요, 미나?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춤이 재밌으니까 추는 거라서. 아니 이제 연기를 하니까 네, 원래 이제 아역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아깝다.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죠? 네. 네, 힘들죠? 네. 힘든데 재밌죠? 네. 아니면 재밌는데 힘들어요? 아니 힘든데 재밌어요. 힘든데 재밌어요? 힘든데 재밌어요. 오케이. 맞아,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 힘든데. 네, 재밌어. 힘든지 모르겠다라고요. 세상에.